안녕하시죠? 벌써 또한 주가 시작되면서 5월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네요. 그러니까 4월의 마지막 날들이 몇개안 남은 그렇게 됐네요. 이 멋있는 분은 누구신지 여러분들은 아실까요? 제 얼굴 좀 보고 못생긴 얼굴을 뺄게요. 잘생긴 분을 그리는데 못생긴 얼굴은 빼겠습니다. 멋있게 잘생기셨죠? 눈썹도 진하고요. 이분은 키워드가 트레일러입니다. 트레일러. 그러면 트레일러가 이제 무슨 차인지는 다 아시겠죠? 예. 커다란 화물차로 전국을 아마 화물차 하시면 전국 다 다니시겠죠? 어쩌다 이제 우리 식당에도 오셨고요. 예. 지금 그려드리고 있습니다. 트레일러. 트레일러에는 가만히 보면 뒤편에 다른 차, 우리 보통 차보다도 뒤 의자 뒤에 임시로 쉴수 있는 곳이 있어요.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취침도 한다고 하지요. 예. 전에 그제 후배 하나가 이제 스카니아를 했었는데 그 스카니아는 참그 상당히 좋더라고요. 비싸서 그렇겠죠? 그렇지만 이제 전국을 이렇게 특히 화물 같은 거 운송할 때는 밤에 야간에 가는 건 상당히 참 괴로울 거예요. 힘들고. 하기야 뭐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? 다 어려운 일이죠.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트레일러. 그럼 좀 진한 색깔 약간 들어갈게요. 슬슬 올쪽 오면서 이 뒤편만 좀 진하네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밑에는 바리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돼 있고요. 여기가 이제 약간 진하네요. 그리고 이제 또한 10분 뒤에 요 끝나고 나서 한 10분 뒤에 쇼트 영상 음악 넣어서 드릴게요. 그러면 이제 심심하실 때딱 열어서 음악 들어가면서 자신의 스케치를 볼수 있죠. 여기는 상당히 진한 옷입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워낙에 잘생기니까 금방 끝날 수 있네요. 이제 쇼트 영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음악을 멋있는 음악을 넣어드릴게요. 자,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지난 다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쇼트 영상이요.